안녕하세요. 파란파란 젠파란입니다. 4월 30일에 2기 촛불정치학교 부산에서 한다고 해서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강사분들이 자그마치 윤미향 의원과 김진향 교수님, 우와 짜자자잔. 정말 부산에서 강의 듣기 힘든 분들이라서 저는 엄청 기대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저는 뉴스 댓글을 종종 남기고 하는 정치 무관여층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이재명 지지자가 되고 나서 좀 더 밀도 있는 정치 유관여층이 된 걸 실감합니다. 요즘은 그걸 언제 가장 느끼냐면 이렇게 정치 특강을 챙겨 듣고 이렇게 유튜버 동영상으로 정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질수록 이전까지 저는 너무 좁은 시야로 이 우리나라 정치나 저기 세상, 지구상의 세상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솔직히 사는데 바빠서 정작 알아야 할 진실이나 그런 팩트, 사실 같은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나 자기 반성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 유관여층으로 사는 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정치 유관여층이라고 스스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정치 유관여층으로 사는 게 좀 예전보다 더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물 속 개구리 같은 시야로 사는 것보다는 그 좁은 시야를 팍 하고 깨워주는 이런 여러 강의를 듣게 되면서 그래도 정치 유관여층이 된 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낙관도 합니다. 제 머리를 이렇게 한 번씩 깨워줘야 돼요. 돌을 깨워줘야 돼요. 이번에 윤미향 의원의 강의를 들으면서 눈시울에 몇 번이나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그리워요. 애초에 전 윤미향 악마 프레임을 뉴스 같은 거를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 친일 일베에 치를 떠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윤미향 의원의 고초를 안타깝게 여겼지 그 악마 프레임 뉴스, 조중동 뉴스 전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 믿고 이렇게 의심하시는 우리 진보 지지자들도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윤미향 의원에 관련된 검찰의 기소가 거의 다 무죄가 나왔죠. 이재명 당대표께서 직접 사과 글을 올린 트윗이나 페북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윤미향 의원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일본 극우에 의한 개수작임을 저는 이미 알았어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사과는 참 잘하셨다고 봐요. 그리고 윤미향 의원님 이어서 김진향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 강의를 듣고 제가 너무 근현대사, 그것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었구나, 관심도 없었구나 하는 걸 다시금 반성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외세 열강들이 침을 질질 흘리는 그 요충지 같은 자리였는데 그게 그 일제시대나 근현대사였다고 해서 변할 리가 없었겠지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최대의 제국주의로 약간 상징되고 있는 미국이 오로지 선의만으로 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보호해 줄 리는 없겠죠. 예, 그래서 김진양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분단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많이 얻게 되었고 좀 알아봐야겠다는 그런 의지도 생기게 되었어요. 역시 정치 특강을 들으면 정치를 보는 관점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된달까요? 업그레이드 되고 거듭거듭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즐겁고 한편으로는 너무 우리나라 정세가 좀 암울하게 느껴지면서도 저 자신으로 볼 때는 제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서 즐겁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혼란을. 예. 대한민국의 미래가 단순히 국내의 문제 해결로만 얻지 못한다는 걸 깨달을 때 이 복잡 미묘한 감정 어떻게 할까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굳건히 뭉쳐야 합니다. 우리가 더
뭉쳐야 합니다. 가짜뉴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깨우쳐줘야 합니다. 예, 깨시민이 민주사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민주사회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예, 젠파란이었습니다. 강의를 올릴 텐데요. 유미양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고초에 괴로우셨을 테지만 더 큰 정치인이 되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양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건강하세요. 젠파란이었습니다.